이번 영상은 심장사상충, 강아지와 고양이의 심장사상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심장사상충이라는 거는 그 심장에서 기생을 하는 그 실사자거든요. 실모양의 기생충을 말을 해요. 그래서 꼭 심장뿐만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커다란 혈관 안에서도 기생을 하고 가끔 뭐큰 혈관이나 심장이 아닌 부분에 이소기생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모기를 매개로 감염이 되게 되고 그 모기 안에 심장사상충이 있을 때그 모기가 동물을 물어서 동물한테 그 사상충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. 그 동물 안에서 심장사상충이 성장을 하면서 심장에 뭉쳐있든 혈관에 뭉쳐있든 어딘가에 번식을 하게 되면서 뭉쳐서 문제를 유발하고 걔가 심장이나 그렇게 큰 혈관에 있으면 심 기능이나 혈관에 문제를 유발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심장 기능으로 인해서 호흡기까지도 문제가 생길 그렇죠. 수가 있죠. 그렇죠. 그 혈전 같은 맞아요. 작용을 하기도 하고.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은 그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심장 사상충 중재술 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실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그 실모양 기생충들이 막 나오는 그런 엄청 재밌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약간 라멘 몇 마리 나오는 것처럼. 근데 나 보고 싶지 않아. 굉장히 흉합니다. 저는 되게 쾌감을 느꼈는데 그 덩어리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. 네. 나오는 거는 근데 쾌감이죠. 사실 그건 심장에서 꺼내는 거잖아요. 저는 이제 심장사상충에 걸려서 죽은 아이 부검하는 걸 네. 본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폐부터 살기 시작해요. 아. 그래서 심장에도 무조건 많은데 폐 안에 그 사이사이 혈관에 그 사상충이 가득 차 있었었어요. 그러니까 그 폐부터 해서 혈전, 그 걔가 지나간 혈관들 사이에 혈전 같은 걸 다리 일으키고, 심장에도 혈전을 일으킬 수 있지만 미세한 혈전, 전신에 있는 그 그렇죠. 혈관에도 혈전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, 사실 그 정도까지 진행되면은 아이가 살긴 좀 힘들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 심장이나 그런 데서 그 심장 사상충을 뽑아내는 수술 자체가 굉장히 말기에서 할수 있는 그런 수술이고, 사실 그렇게 되면은 예후가 좋기를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전에 예방을 하고 감염이 됐더라도 비교적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, 그렇게 말기에서 직접 뽑아내는 방법을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요즘 들어서 치료를 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뿐이지, 사실 저 학부생 때만 해도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되면은 예후를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하기는 했었어요. 근데 심장사상충이 감염이 되면은 사실 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최대한 감염이 되지 않게 예방을 예방.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치료도 하게 되면은 초기에. 돈이 정말 맞아. 많이 들고요. 초기에 치료를 하더라도. 네. 약이 한 병당 거의 몇십만 원씩 요즘 해서. 구하기도 어려워요. 근데 요즘은 네, 뭐다 품절이라고 하고. 그래서 또 대형견, 시골 사는 대형견들 좀 많이 걸리잖아요. 그럼 그래야 돼. 진짜 몇 병씩 들어가면은 돈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. 돈도 그렇고, 애 몸이 힘든 것도 그렇고, 여러모로 감염됐을 때 치료보다는 예방이 정말 중요한 그런 종류의 질병입니다.